안녕하세요, 띠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양주를 하거나 고양이를 입양하게 된 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보신다는 충격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Why?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면 꼭 깔아야 할 어플 8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플은 포인앤드입니다. 반려동물에게 관심이 있다면 꼭 깔아야 하는 근본 어플입니다. 새든 햄스터든 기니피그든 토끼든 강아지든 고양이든 반려동물을 입양할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포인앤드를 꼭 보셨으면 해요. 우리나라 보호소에 들어오는 모든 동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고요. 아, 이런 거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거기서 운명의 아이가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아픈 애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아이들 굉장히 많고요. 아, 바동이. 이거 차라리 이거를 해. 제가 이걸 계속 흔드는 이유가 자꾸 카메라를 뜯어먹잖아. 가만히 있어. 저는 입양할 생각이 없는데 안 봐도 되겠죠? 요! 지금 포인앤드 한번 깔아서 보시면은 옷을 입고 있거나 하네스를 하고 있거나 누가 봐도 집에서 나온 듯한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유기도 있겠지만 우리가 문을 열 때 뛰쳐나갈 수도 있고 뭐 새가 창밖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포인앤드를 미리 깔아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와요입니다. 요거는 펫시터 어플인데요. 하루든 장기간이든 자기가 집을 비울 때 펫시터를 집으로 불러서 아이 케어를 부탁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특히 예민한 고양이들에게 엄청 좋습니다. 호텔에 맡기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제가 볼 때는 직접 오시는 거에 비해서 가격도 합리적이었고요. 펫시터 분들이 교육을 되게 빡시게 받으신 데다가 여기 어깨에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케어하시는 모습을 라이브로 그리고 저장된 동영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불안하다면은 펫시터 분을 집으로 불러서 미리 우리 아이는 어떤 성향이고 어떤 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미리 인수인계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요거는 추가금이 더 붙습니다. 모래청소부터 숨어있는 아이들까지 집에 잘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시켜주시니까 되게 마음 편하게 여행을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예민한 아이들도 옵션을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용해보시고요. 하지만 명절이나 황금 연휴 이럴 때는 예약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약을 해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주피터입니다. 아파! 너가 봐. 요거는 최근에 인스타로 알게 된 정보 어플인데 무려 변호사랑 수의사랑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잘 넣었다 하는 부분이 변호사랑 법률 상담이 가능했던 부분인데요. 요새 강아지랑 고양이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 주피터 앱에서 펫률 상담 탭에 들어가면은 산책하다가 다른 강아지랑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우리 아이가 피해를 봤을 때 아니면 우리가 호텔에 강아지를 맡겼는데 거기서 잊어버린 경우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미리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을 뿐더러 1:1 상담도 가능합니다. 바로 로톡으로 결제하고 상담하기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이것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쓸 일이 없더라도 미리 여기 올라온 영상들만 심심할 때 봐두시면은 나중에 나에게 이 일이 생겼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훨씬 수월하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게 새로 나온 어플 같은데 희귀 동물 내용도 다루는 것 같고 좀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감독님들이 많이 써주신다면은 여기 법률 상담 관련된 내용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아참, 앱에 커뮤니티가 있어서 봉사활동이나 나눔, 보험 같은 아이들 관련된 이야기도 가능하다. 이거는 딴 얘기지만 주피터 인스타에서 이벤트를 가끔 하시는데 지금은 스버 쿠폰 50장을 뿌리고 있거든요. 이거 감자님들이 빨리 다 받아가세요. 자, 다음은 반려생활입니다. 요거는 강아지 키우시는 감자님들에게 완전 추천드려요. 이번에 제주도 같이 다녔던 대안이가 중형견인데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한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아직 불편하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이거를 해결해줄 어플이 반려생활이었어요. 약간 야놀 여기어때처럼 반려동물이랑 놀러갈 수 있는 모든 여행지를 다 모아서 소개를 해주는 어플인데요. 아이들 견종이나 크기 제한이 있다던가 뭐 주차가 가능한지 강아지가 실내까지 동반이 가능한지 뭐 이런 내용들을 그냥 한 화면에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유 말고도 꼭 깔아야 하는 이유는 이벤트를 진짜 많이 합니다. 항공권도 주고 숙박권도 주고 반려생활 어플이나 인스타그램에 뜨는 이벤트 참여만 해도 한 번쯤은 당첨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양이 집사인데 이 어플을 추천하는 이유는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 친구들이랑 애견 카페나 뭐 운동장 이런 데를 가면은 솔직히 눈치 보이고 차별도 받거든요. 근데 요즘 반려생활에서 이렇게 유기견 친구들이 좋은 데 놀러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리뷰는 반려생활 유튜브에 제가 올리고 있고요. 이렇게 선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다음은 마이펫플러스입니다. 동물병원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약간 티몬이나 위메프 느낌의 소셜 커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점된 병원이 꽤 많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들 찾아서 비용도 미리 알 수 있고 비교해서 더 저렴한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건강검진도 있고요. 발치나 스케일링, 뭐 MRI, 골절수술, 종양제거, 중성화, 막 유선 뭐냐 이런 것도 다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구매를 하시고 그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술을 받지 않아도 아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 드는구나 이런 걸 파악하기도 좋고 특히 사비로 길고양이 치료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습니다. 아, 다음은 네이버 카페예요. 이거는 의외로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넣었는데 고양이 기준으로 가장 큰 고양이 카페인 고다, 아픈 강아지 고양이 정보를 공유하는 아반 광고, 복막염 정보를 공유하는 고양이 복막염 치료하기, 고양이들이 신장이 잘 아프잖아요? 신장 질환은 이긴 고양이 등 심지어 지역 이름과 뭐 고양이 아니면 캣맘 이런 거를 검색을 하시면은 그 지역에서 길고양이 챙기는 캣맘 캣다리 분들의 커뮤니티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혼자 외롭게 고양이 챙기시던 분들은 이런 네이버 카페나 한번 네이버 밴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펫프렌즈와 어바웃펫이에요. 이거는 다 아시죠? 제가 하도 언박싱을 해대가지고 반려동물 용품을 파는 곳이고요. 지역에 따라서 당일 배송이 되기도 하고 당일 배송이 아니더라도 배송이 되게 빠른 편이에요. 여기가 엄청 저렴하기보다는 할인 이벤트를 자주 하고요. 특히 쿵팡이나 케이캣철 되면은 온라인으로도 여기서 할인을 많이 합니다. 자, 다음은 쿠팡입니다. 또 여기 있는 게 어바웃펫이나 펫푸엔 없고 또 거기에 있는 게 여기 쿠팡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필요한 거 검색해서 있는 데서 사는 편이고요. 보통 갑자기 구조를 하거나 인보를 시작해서 막 당장 내일 용품이 필요하다, 당장 내일 막 철장이 필요하고 울타리가 필요해 막 할 때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당장 이거를 사서 우리 애한테 내일 아침에 먹이고 싶어 하는 경우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약간 헐레벌떡 구매하는 용도. 마지막으로는 배달의 민족 어플에 있는 삐마트예요. 요거는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전국에 서비스를 하지가 않아서. 근데 되는 분들은 배민 어플에 들어가면 비마트라고 있어요. 여기 집에 앉아서 장을 보는 기능인데 여기에 반려동물 카테고리가 있어요. 종류가 다양한 건 아니지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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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 때 쓰기 좋아요. 왜냐면은 이건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바로 30분 후에 집에 오거든. 그래서 뭐 배변 패드나 사료나 간식 떨어졌을 때 구매하기 좋습니다. 사실 반려동물 용품보다는 뭐 해먹으려고 하는데 케찹이 떨어졌네? 이럴 때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감자님들은 이 중에 몇 개나 깔려 있으세요?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깔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반려동물 집사라면 꼭 깔아야 하는 어플들 추천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바동이 관련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